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또 강의를 하고 있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꼭 그 버튼 좀 눌러주시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요. 소리에서 찍찍 거린다면 이걸 바꿔라. 찍찍, 뭔가 이렇게 뭐 쥐가 찍찍거리는 뭐 그런 소리인데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색소폰 소리를 낼 때 찍찍거리는 소리를 간혹 많이 만나게 되죠.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. 소리에서 찍찍거린다 그러면 가장 짜증이 나는 사람은 본인이에요. 아, 내가 연주할 때 계속 찍찍거리면 짜증이 나요. 막 진짜 아우 정말 기분 찍찍해요. 그쵸? 굉장히 찍찍한데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게 꼭 어떠한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지는 않는데 두 가지로 보고 싶어요. 하나는 뭐냐, 아랫입술의 깊이입니다. 아랫입술의 깊이는 우리가 이제 피스를 물고서 소리를 낼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아랫입술이 더 깊게 들어가 있는데 깊게 들어가 있으면 더 찍찍거릴 확률이 높아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피스가 이 위에는 많이 들어가면 괜찮거든요. 위쪽은. 근데 이 아래쪽이 더 깊게 들어갈 때 문제가 생겨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소리를 내실 때 아 내가 좀 찍찍거린다 그러면 내가 이 무는 아랫입술 무는 거를 조금만 내가 좀 뒤로 빼보시면 소리가 해결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, 그게 조금 뺐는데도 선생님 소리가 안 나요. 그러면 리드가 나한테 맞지 않게 굉장히 얇아서 그래요. 얇다, 약하다.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럼 리드가 조금 더 힘이 있는 리드를 바꿔만 주신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해보셔서 그런 찍찍거리는 소리, 그쵸? 내가 이렇게 눌러서 그런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것들,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서 적용을 해보신 다음에 그런 소리가 없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소리에서 찍찍거린다면 이걸 바꿔라. 오늘 제가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. 기억하셔서 색소폰 연습하실 때 적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이 강의 보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. 다음 강의에서는 이 부분들 다 해결되셨으면 되고 나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